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데빌 세이비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정식 이름은 데바스테이터인데 아무래도 정식 이름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트러블메이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바스테이터의 멤버 중에 하나인 자이언트 X입니다. 원래는 스캐빈저예요, 이름이. 네, 그것도 제대로 명칭을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이언트 X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넘버링 같은 경우에는 DS02번이에요. 원래 01번 믹스마스터가 나온 다음에 이 스캐빈저 DS02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롱홀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복부 쪽 아니면 이제 가슴 쪽 부품이 되는 이제 팔이랑 연결되는 부위인 스캐빈저 제품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자이언트 X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빌 세이비어의 제품답게 도색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에 큰 제품이다 보니까 웨더링들이 좀 살아나지 못한 기분이에요. 롱홀이나 믹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도 작고 요밀조밀 뭐 부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되게 막 웨더링이나 이런 효과들이 잘 들어가 있었다면 이것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조금은 밋밋하고 심심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 스캐빈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장비 느낌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 뒤에는 이제 바퀴, 이제 로봇 모드 시에는 위아래로 다리가 되는 그런 부위가 있고 이제 합체 모드 시에도 이제 목 뒤로 들어가는 그 부품이 잘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롱홀보다도 변신이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뭐 믹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변신이 난이도가 높았었는데 이 제품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라쳇 관절 두꺼운 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 끝에 이 포크레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서 접어줄 수 있습니다. 뭐 관절들이 진짜 빡빡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봉되어 있는 부품을 이렇게 껴줄 수 있어요. 이런 철조망 같은 거. 그리고 안에 이 전선 같은 거를 이제 설명서 보시고 껴주실 수 있는데 이 부품 끼실 때 이 부품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만 거 구멍 3개짜리 껴주는 거 있거든요.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절대 이거 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끼지 마세요. 그냥 바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너무 믿어서 한 손으로 끼다가 부품이 안에서 꼽혀져 가지고 다 뽑아냈어요. 안쪽에 이제 조인트가 박혀버려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핀바이스로 뚫다가 안 뚫려서 그냥 이 상태로 냅뒀고요. 일단 DS02번 자이언트 X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웨더링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더러운 로봇 형태를 좋아해요. 비클도 조금 더러운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데빌 세이비어 치고는 조금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름때 같은 효과도 다 넣어주긴 했어요. 웨더링이나 그리고 이런 운전석 같은 거 표현 잘 해줬고요. 여기도 웨더링 군데군데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된 캐논은 앞쪽에 두 개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웨더링들 역시나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살짝 뚠뚠한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궤도가 돌아가는 건 아니고 밑에 이렇게 바퀴가 두 개 달려 있어서 잘 굴려가는 그런 구조긴 한데 바퀴 웨더링이 조금 분홍색이에요. 진흙을 밟은 듯한 그런 효과, 조금 더 어두운 흑색 효과를 주면 좋은데 좀 분홍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안 어울리지는 않은데 조금 아쉬운? 그리고 밑면은 이렇게 얼굴도 잘 수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빌 세이비어 믹스마스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변형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 뭐 엄청 어려운 변형은 아니지만 좀 까다로운? 그래서 따로 비클 모드로 변신을 안 시켰고 이렇게 차량 비교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스캐빈저 크기가 훨씬 큰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 흰색부터 뒤에 바퀴까지 약 30cm의 전고를 가지고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진열할 때 조금 애매한 크기? 옆쪽으로 크니까 조금 애매해질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를 개별로 보관하실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의 다 데바스테이터로 합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데빌 세이비어 DS02번 자이언트 X의 비클에서 이제 로봇 모드로 변신했다가 로봇에서 이제 컴바인 모드로 변신하는 게 순서가 더 쉬운 변형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바퀴 안쪽에 있는 부품을 빼주셔야 됩니다. 근데 손가락으로는 잘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그만한 거 얇은 거 넣어서 안쪽에서 이렇게 조인트 빼서 돌려주고요. 여기도 안쪽으로 부품 넣어서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바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가 안쪽에 걸려 있어요. 이 조인트를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라쳇으로 빼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빼줄 수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 이쪽에 조인트 순놈이 있고요. 이쪽에 앞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힘이 많이 받는 부위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백화가 오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쪽 옆에도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시고요. 처음에는 이런 게 다 안 껴져 있어요. 그래서 조립해주시면서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도 이렇게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앞쪽에 있는 집게도 빼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에부터 이렇게 가운데 똑, 여기도 가운데 똑, 그리고 이 흰색 부분에도 가운데 조인트, 그 다음에 여기 빨간 부분 안쪽에 조인트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옆쪽으로 살살 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은 돌려서 이렇게 안착되게 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안착되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이런 고무 스트링을 직접 이렇게 설명서 보고 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해주실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려서 얼굴 살짝 먼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이 부품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부품이 안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져와 주면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 구멍을 끼면 됩니다. 이 조인트 구멍을 껴주시고 이걸로 흰색을 채워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5도 해놓고 안쪽으로 넣어질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딸칵 소리 나게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 흰색으로 딱 고정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벌리면서 45도,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딸칵 소리나게 고정해주고 이 흰색 부품 락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얼굴 살짝 돌려서 위에 조인트가 여기 합금 부위에 조인트에 맞게끔 딸칵 하고 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목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내려주실게요. 또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껴져 있는 전선 같은 이 효과 나는 부품을 이렇게 달랑달랑 떼줄 거예요. 이렇게 떼주시고, 여기 위에도 나중에 조립하실 때 나사로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살짝 조인트 가운데 걸려 있어요. 그거 떼주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줍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조인트가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 피해서 이 부품 전체를 통으로 살짝 들어 올린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런 느낌으로 반대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다가 부품 다시 체결해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 부품 살짝 가지고 내려와주면서 여기 살짝 접으면서 이 앞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해주시고, 여기 뒤쪽에 있는 조인트 먼저 뚝 껴주고,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도 맞게끔 안쪽으로 가지고 가면서 딱 하고 눌러서 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어깨가 완성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살짝 먼저 들어서 빼면서 내려주고요. 이쪽도 살짝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앞쪽이 나올 수 있게끔 해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대각선이 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쪽에 있는 부품 조인트에다가 딱 하고 맞게 체결해 주시고요. 여기도 살짝만 접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조인트 먼저 껴주시고 안쪽으로 넣으면서 조인트 딱 껴서 고정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살짝 이런 모양이 되게끔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캐논 같은 거는 앞에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품을 이제 안쪽으로 밀어 주실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두 단계로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빡빡해서 제가 이 데일밴드를 붙인 이유가 살이 파였거든요. 피도 엄청 많이 나고, 이거 밀다가 진짜 순식간에 어디 찍혀가지고 그냥 손가락이 팍 하고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꾹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한 단계 밀어 주셨으면 안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아우 끝까지 딱 소리 나게끔 밀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너무 빡빡해요. 다들 손 조심해 주시고요. 이제 바퀴 쪽을 할 거예요. 이제 바퀴 안쪽에 보면은 여기 딱 가운데 벌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벌려지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뗀 다음에 이쪽 부품은 여기 조인트가 그냥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바깥으로 빼주면서 빼야 하는 그런 조인트 구조입니다. 이렇게 빼주고 여기는 닫아주고 여기는 끝까지 밀어주고요. 반대쪽 바퀴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열어주고 이 바깥쪽으로 살짝 빼면서 내려주고요. 다시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쪽은 바깥쪽으로 쭉.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분리해 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가지고 와주시면서 슬라이드해서 가지고 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한쪽 올려주시면서 이 오른쪽 다리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다리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궤도를 가지고 올라와주면서 여기 빨간색 부품을 이 원통 부품에다가 껴주면 되고요. 고정 잘 딸칵 소리 나게끔 또 맞춰서 딸칵 하고 껴주면 돼요. 여기 반대쪽도 이 궤도 가지고 올라와주면서 이 빨간 부분 이렇게 딸칵 소리나게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데빌 세이비어 스캐빈저의 모습이 어렵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움직여줄 수 있고요. 여기 안쪽도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를 살짝 뒤로 돌려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면서 이 손가락을 살짝 분리시켜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주고 이 부품 살짝 돌려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가지고 와주면서 손가락 앞으로 뻗어주면서 살짝 분리 이렇게 시켜주시고 여기 손목 살짝 돌려주고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데빌 세이비어 DS02 스캐빈저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로봇 모드 자체도 되게 우람해지고 멋있어지기는 했어요. 뭐 변신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꺼내고 조금 붙이고 근데 이 바퀴 정리는 뭐 정확히 나와 있는 FM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원하시는 각도로 뭐 펴주고 잡아주고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큰 조인트 튼튼한 거 하나로만 버티기 때문에 너무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해주고 좀 팔로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좀 뭐 그런 로봇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제품도 이렇게 바퀴를 해놨을 때 약 3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090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제품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위아래로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부품만 없으면 되게 큰 조인트, 두꺼운 조인트를 이 정도로 움직여지는 그런 라쳇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변신 기믹 때문에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기믹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두꺼운 라쳇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뭐 로봇 모드를 그렇게 뭐 많이 하실 것도 아니고 보통 거의 정자세, 이 자세 딱 한번 취해보시고 바로 합체 모드로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쪽은 이런 식으로 또 라쳇 관절로 되게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여기는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얼굴 진짜 도색 깔끔하고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되게 벌레처럼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넓어진 어깨, 진짜 어깨빨도 되게 멋있어지는 것 같고 팔 쪽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도색들도 너무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솔직히 이 제품은 뭐 롱홀이나 믹스마스터 때도 그랬지만 로봇이나 피클 모드를 위한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롱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작은 비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증이랑은 좀 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까지 표현해준 디테일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등판도 그냥 뭐 로봇이에요. 크기가 워낙 커서 뭐 카메라에 다 잡히지는 않는데 옆모습도 이렇게 로봇 모드도 그냥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합체를 가기 전에 되게 맛보기 식으로라도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되게 멋있게. 그리고 이건 스캐빈저의 로봇 모드랑 그리고 롱홀 제품의 컨바인 모드의 비교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합체될지 진짜 궁금해요. 조인트는 뭔가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진짜 빨리 데빌 세이비어의 데바스테이터를 완성해보고 싶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빌 세이비어 DS02번 제품의 이제 컨바인 모드는 많이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여기저기 변신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캐논 빼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캐논 빼주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꾹 하고 조인트 맞게끔 껴주시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요. 이 뻑뻑한 조인트를 이렇게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주고 여기 조인트 살짝 걸리는 거 피해서 안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갈라졌던 손가락 이렇게 닫아주고 끝까지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두꺼운 힌지를 이용해서 손은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여기 접는 것도 살짝 딸칵 소리 나게 잘 고정되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을 살짝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를 살짝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어준 다음에 이 부품 조인트 딱 떼주고 조인트 맞게 딸칵 껴주고 여기는 다시 이 끝에 위에 있는 거 딸칵 소리 나게
탁 하고 고정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조인트 딸깍 소리나게 닫고 여기 손목 관절 돌려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뻑뻑한 끝에 관절 올려주고 여기 걸리는 부분 살짝 피해서 안쪽으로 훅 내려주시면서 분리됐던 손톱은 가지런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두꺼운인지 이렇게 접어주면서 딸깍 소리나게 접어주시고요. 손톱 다시 가지런하게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이 빨간색 부품 살짝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열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바깥쪽으로 딱 꺼내주고 조인트 닫고 여기 다시 돌려서 딸깍 하고 고정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흰색 부품이 보이게끔 살짝 여기 조인트를 돌려줄 거예요. 이런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바퀴 다시 조인트 락 걸어준 거 해제해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제해 주시고 바퀴를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면서 바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연결을 해 주시고요. 가운데 조인트에 맞게 펴주면서 딱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살짝 올려가지고 이 고정하는 부위가 오른쪽으로 가게끔 해주신 다음에 접어서 이렇게 나중에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앞에 있는 부품은 다시 이렇게 앞쪽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돌려서 내려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내린 상태로 고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퀴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이 부품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 바깥쪽으로 딱 빼주시고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부품 빼주신 다음에 안쪽에도 부품 꺼낼 수 있어요. 이 부품을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와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살짝 접어서 가운데로 몰아주실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다리는 살짝 올려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어깨 부품을 다시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먼저 딱 빼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빼주면서 펴주고요. 여기는 다시 부품을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 어깨 위에 있는 이 부품은 조인트 걸려있는 거 살짝 들어 올리면서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들어 올리면서 가운데 힌지 이용해서 돌려줍니다. 이런 느낌이 나게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은 살짝 벌려서 내려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 풀렀던 끈은 가지고 올라와 주면서 여기 옆에 이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딱 하고 껴주면 돼요. 이렇게 꾹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끝까지 끝에 있는 힌지까지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여기 접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뭐 딱히 고정 부위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조인트 먼저 밑에 거 살짝 떼고 여기도 조인트 떼고요. 여기 살짝 가운데 조인트 걸려있는 거 올리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축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면서 살짝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 부품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주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 전선 부품 같은 거 떼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주면서 여기 옆에 부품에 맞게 꾹 하고 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접고요. 여기 끝까지 힌지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서 여기도 살짝 접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아까 엄청 빡빡했던 이 부품이 지금 맨 끝에 걸려 있는데 가운데로 올 수 있게끔 가지고 와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빡빡하기 때문에 좀 한쪽 먼저 가지고 와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품을 여기를 잡고 그냥 살짝 밀어준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 먼저 밀고 여기도 이렇게 밀고 부품이 너무 빡빡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부품 자체가 좀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백화가 오네요. 이 상태로 해주셨으면 여기 뒤에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이 조인트에 여기 고리가 맞게끔 딱 방향을 맞춰줍니다. 야 이런 세심한 배려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셨으면 여기는 이렇게 가지고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바퀴 부분은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쪽 부품들을 다 바깥쪽으로 뺄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빼고 살짝 돌리면서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자잘자잘한 부품들을 다 빼서 기계적인 느낌이 나게끔 합체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 힌지 이용해서 다 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쭉 펴주고요. 3개씩 맞게 방향이 맞게끔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쭉 여기도
이렇게 쭉 펴주고요. 그래서 방향 맞춰서 살짝 지그재그로 교차한다고 생각해서 딸칵하고 조인트 두 개를 다 껴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 펴서 살짝 교차해서 안쪽으로 넣어서 딸칵, 끝에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딸칵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퀴는 다시 내려주면서 이 회색 부품이 맨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왜냐면 여기에 고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믹스마스터랑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차콜 회색 부품을 이렇게 빼가지고 끝까지 올려줍니다. 이런 느낌이 나게. 이런 자잘자잘한 디테일까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던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쪽 조인트에다가 껴주시면 되고요. 여기 팔쪽 앞쪽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데빌 세이비어 DS02번의 컴바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뭐 이런 팔의 각도나 이런 건 다 라쳇 관절로 조절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고정되는 부위다라고 생각하는 건 딱 이 부위 하나. 그래서 아직 믹스마스터의 얼굴을 결합하기 전에는 이게 뭐가 변신이 됐네 이런 느낌이 조금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서 잘 보시고 영상은 참고만 잘 해주시고요. 보고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끔 좀 판단해서 멋있게 잘 장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빌 세이비어 DS01 믹스마스터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큰 조인트 이 부분이 이 부품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믹스통에 들어가 있는 날개는 살짝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회색 안쪽에 그냥 밀면서 딸칵 소리 나게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믹스마스터가 이 부품이 잘 빠지네요. 그 다음에는 믹스통을 살짝 이렇게 빼 가지고 와 주신 다음에 여기를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이 안쪽 부품에 딸칵 맞게끔 여기 고리가 닿을 수 있게끔 가지고 내려와주면서 이 믹스통 뒤에 있는 부품의 가운데쯤에 딸칵 소리가 나게 딱 하고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개는 다시 뒤쪽으로 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뒤쪽으로 딱 펴주면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데빌 세이비어 DS01번과 02번의 컴바인 모드 합체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실제로 보시면은 너무 멋있고 웅장한데 제가 지금 사실 좀 지쳤어요. 변신을 하다가 원래 좀 트리플 체인저가 변신하고 나면 좀 지치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변신의 맛이라고 하는 게 좀 없어요. 딱 컴바인 모드가 완성이 됐을 때 어디 하나 딱딱딱 고정되는 부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내가 잘한 건가? 내가 정말 끝마친 건가?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더 지치는 것 같아요. 뭔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근데 또 이 믹스마스터랑 또 연결을 하고 나면 진짜 말이 달라집니다. 야, 이게 데바스테이터죠. 물론 스튜디오 시리즈도 정말 멋있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좀 사출 느낌의 데바스테이터랑 어정쩡한 포지션의 데바스테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웨더링도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 그런 웅장한 데바스테이터가 보고 싶은데 야, 이렇게 두 개만 합쳐놔도 진짜 멋있네요. 드디어 흉상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뒤로 데빌 세이비어가 망해서 없어진다고 해도 책상 위에 이렇게 흉상처럼 올려놓을 수 있는 킷은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DS01번이랑 02번은 사놓으셔도 후회는 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팔이 달릴 거고 밑에 뭐 오버로드 달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달리겠죠. 이렇게 오른쪽 다리에는 롱홀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홀이 달린다 그러면 조금 뭐 이런 느낌이 나겠죠. 이게 지금 앵글에는 다 안 잡히는데 롱홀 다리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무게도 어마어마해요. 이 스캐빈저만 해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진짜 한 손으로 들고 있기도 벅찬 그런 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롱홀 다리랑 뭐 대충 설명드리자면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스한 포지션은 이 바퀴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뭔가 잘못 변신을 시켰는지 너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 조인트를 뭐 나중에 조정해주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뒤에 보시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전선도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전선 효과까지 진짜 잘 들어가 있고 바퀴에서 나오는 이런 몰드가 잘 파져있는 기계적인 느낌의 부품들 튀어나오는 것도 멋있고요. 옆모습도
조인트 큰 거 하나 박혀 있는 것 뿐인데 진짜 고정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막 움직여 주시면 파손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데빌 세이비어 믹스마스터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믹스마스터는 이런 식으로 살짝의 가동이 가능합니다. 목 부분이 이렇게 살짝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액션을 취해줄 수 있는 그런 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입도 이렇게 벌어지고요. 야, 이 전체적인 프로포션 보이세요? 와, 진짜 DS01이랑 02는 사셔서 흉상킷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격도 트리플 체인저랑 플라스틱 재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도색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비싼 거는 아니죠. 이런 도색이 아니고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데도 비싼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라이센스가 없죠. 그거는 감수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가품입니다. 정품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나온 데바스테이터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진짜 아예 처음부터 데빌 세이비어로 가기로 마음 먹었지만 아직도 후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없어지면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지만, 흉상킷 자체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팬들이 더 만들어줄 것 같아요. 회사가 없어져도 어디서 설계도 구해와가지고. 아, 진짜 이런 실린더 기믹 같은 거나 안쪽 내부 표현이나 뒤에 바퀴 표현, 이런 전기선 같은 거 표현,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제발 진짜 데빌 세이비어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와서 데바스테이터가 완성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데빌 세이비어 DS02번 자이언트 X 스캐빈저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